까지 이르렀는데 문제는 꽃순이에겐 노랑이든 깜상이든 그저 귀찮아도 너무 귀찮은 남자들일 뿐이라는 거.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들이대는 두 수컷을 피해 담 위로 올라갔건만 이걸 용감하다 해야 할지 아니면 무모하다 해야 할지 어쨌든 노랑이 깜상 보라는 듯 그 짧은 다리를 이용해 결국 꽃순이 곁으로 올라오는데 성공! 껌딱지 같은 녀석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 포기. 다시 내려갈까? 했더니 밑에선 깜상이가 난리 난리. 완전 진퇴양난이다. 꽃순아 이리 내려와. 왜 여기 올라가 있어? 내려와 빨리. 노랑이도 내려와 빨리. 내려와. 너 너네 집에 좀 가. 왜 자꾸 여기 와? 가 빨리. 어라? 이건 또 무슨 얘기? 갑자기 노랑이더러 너희 집으로 가라니. 얘 이 집 게 아니에요? 쟤 저희 게 아니에요. 남자 1호 노랑이가 객식구?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는 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에. 한 달 전 깜상과 꾸순이 둘만의 오붓한 보금자리였던 이곳에 이름도 없는 떠돌이 개가 찾아왔고 생김새를 따서 노랑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배고파서 들어온 객식구려니 싶어 애들 밥을 나눠줬는데 이곳을 제 집 마냥 지내는 걸로도 모자라 슬금슬금 꾸순이에게 흑심을 드러냈고 그때부터 깜상 역시 전투태세로 돌변했다는 것. 꾸순이랑 잘 지냈어요. 싸우지도 않고. 노랑이가 오고 나서 애들 성격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그냥 객식구로 두기에는 집안이 하도 시끄러워 얘를 아예 식구로 들이든 내보내든 결판을 내버려 몇 번이나 잡으려고 해봤지만 잡히진 않으면서 집을 떠나지도 않으니 이 집 식구들에게 노랑인 풀리지 않는 숙제. 게다가 제가 이 구역에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쪽에 살던 사람이 새 살던 사람을 키우다가 이사가면서 버리고 갚는 기라. 동네 사람들에게 딱한 사연을 듣고 나선 더욱더 쫓아낼 수 없었다니. 아휴, 이거 참 누구 하나 편 들어주기 난감한 상황이다. 사랑에 지친 세 마리 견공을 위해 기분 전환 겸 산책에 나서는 길. 그런데 꾸순인 남자들에게 시달리기는 아니나 밖이나 매한 가지. 결국 그녀의 옆자리를 두고 괜히 경쟁하다가 논바닥을 돌격으로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남자에게 중요한 건 자존심. 분명 아플 텐데도 둘 다 태어난 척 돌아온다. 여하튼 두 남자 등살에 끼어 괴로운 꾸순이에게 자유시간을 허락하는데 이건 뭐 자유시간이란 말이 무색하게 똥무리에 바짝 달라붙는 두 남자. 아니 짐승들. 다리 길이도 딱 꾸순이 철반밖에 안 하는 놈들이 꾸순이와 같이 보호폭을 맞춰 뛰려고 애쓴다 애써. 철거머리 둘 떼어놓으려다가 초장부터 힘 뺀 꾸순이 일단 목부터 축이는데 그녀가 마시면 우리도 마신다 노랑인 앞서는 마음에 몸 절반 입수까지 했지만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지금 꾸순이에게 필요한 건 쾌변할 수 있는 자유. 남들 보는 데선 절대 일 보지 않는 요조 숙녀라는데 하지만 눈치 없이 덤비는 녀석들 때문에 꾸순이 만성 변비에 걸릴 지경이다. 노랑이는 꾸순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깜상은요? 깜상은 노랑이가 자꾸 건드니까 꾸순이를 샘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좋아서 쫓아오든 샘이 나서 쫓아오든 제발 좀 그만 쫓아오라고 강하게 밀쳐내보지만 사랑에 눈, 귀가 먼 녀석들은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고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이젠 뭐 이판사판이다. 꾸순이 긴 다리를 이용해 36개 줄행랑 전술을 선택하는데 죽어라 도망가는 그녀를 목숨 걸고 쫓아가는 남자 1호 노랑이 그리고 남자 2호 깜상. 그런데 갑자기 남자 2호 깜상 빛의 속도로 남자 1호 노랑이를 앞서 가더니만은 결국
둘이 함께 시야에서 멀어.